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황금기는 언제였나요? 하고 물었더니요. 평균 28살 때가 가장 좋았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재미있는 건요. 나이대별로 황금기라고 생각했던 때가 다 달랐다는 겁니다. 20대에는요. 26을 황금기로, 30대는 29, 40대는 36, 50대는 43을 황금기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했던 황금기가 계속 새롭게 찾아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내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4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요. 이문세의 봄바람. 4월 20일 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또다시 황금기를 찾는 가수죠. 이문세의 봄바람 들려드렸습니다. 90대 어르신이요. 70 넘은 할머니에게 넌 젊어서 좋겠다 하신다는 농담 있잖아요.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지나서 생각해보면 내 인생의 황금기가 바로 그때였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을요. 전성기로 산다는 거. 현재를 황금기로 만든다는 거. 그건 믿음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 샵 0945,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YTN 라디오 전용 앱이 있습니다. YES를 까시면요. 전 세계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짐한 선물이 걸려있는 전성기 퀴즈 오늘의 문제 내드릴게요. 이날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는 이 절기를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 정답이고요.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 0945,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월요일 인생 작전 타임 권영창 교수와 함께합니다. 취업은 20대만 한다? 노! 창업은 젊어야 가능하다? 노! 오늘을 전성기로 사는 여러분을 위한 이 시간. 월요일은 인생 작전 타임. 이기는 작전을 전수해드리는 인생 작전 타임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행복 재테크 스타 강사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상담코칭 심리학과 권영창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전성기 네. 맞죠? 황금기. 황금기. 좋아요. 제일 잘 나갈 때, 대박 날 때. 우리 애청자분들 대박 납시오. 쪽박 나시면 안 됩니다. 아유. 대박 나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네. 아니, 어제가 둘째 돌이었다면서요. 아, 근데 황금기 맞죠? 황금기인데요. 제가 네. 뭐 죄송한데 우리 엄영수 선배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영찬아, 네. 결혼 자주 하면 안 될 것 같다. 왜 힘들거든요. 근데 또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네. 와, 내일 모레 50인데 네. 돌잔치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대신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내한테 야 그래도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된다. 아내는 굉장히 허무하대요. 근데 왜 허무해? 끝났으면 더 좋아야지.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도 비가 오면은 어떤 분들은 야 너무 세상이 맑아지겠다 깨끗해지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우중충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왕이면은 부정보다는 긍정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죠. 중에 한 명.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잘 된다를 생각하시면은 그렇죠. 잘 될 확률이 좀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그때가 좋았어. 그럼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90 네. 되신 어르신이 80 되신 어르신 보고 젊어서 야, 좋겠다. 너는
어린애가 말이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20년 어리면 어리죠.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둘째가 이렇게 아장아장 자라는 것도 아주 행복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죠. 그렇죠. 예.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청소년 되면요. 그 시절이 너무 그리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 요즘에 이런 얘기 있어요. 그 평생 직장이라는 건 이젠 없다. 이런 얘기. 현실적이지가 않죠, 사실. 근데 평생 직장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 연예인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 연예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분이 송혜 선생님이에요. 이순재 선생님. 이순재 선생님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여러 프로에 나오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 배우 중에 10만 명, 30만 명이 넘는데 0.00000001%. 한두 분이죠, 한두 분. 정말. 근데 최근에 보니까 구급 공무원이 되려고 네. 뭐 대학원 대학 졸업한 분들이 뭐 맞아요. 엊그저께 몇 시험 봤는데 백대이라고 하는데 예. 그만큼 우리에게는요 이 삶이라는 건 왜냐하면 내가 평생 일을 한다는 건 즐겁잖아요. 그런데 또 내가 조금 급여가 낮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50대 60대 70대 보람차게 하면서도 용돈 이상으로 좀 버는 것도 좀 좋다라고 목표 수정을 좀 해야 된다는 거 있죠. 오래 하는 거 길고 얇게 돼야 됩니다. 한번 대박 났다가 그거 망가지면 안 되고 길고 얇게. 맞아요. 네네네. 저도 얼마 안 살았지만 네. 이렇게 아주 뜨겁게 사는 것보다는 따뜻하게 오래 사는 게 좋겠다. 제가 세 번 죽음고비 하면서요. 병원 응급실에도 6개월 누워있었고 곳곳을 다가봤는데요. 그분들이 네. 그래요. 행복은 얇고 긴 게 더 나은 것 같다고. 그런 얘기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늘 잘 들으시면요. 네. 정보가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박나기를 바라기보다는 네. 그냥 그날그날 따박따박. 그럼요. 예, 중박 나는 거. 그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다 보니까 좀 아쉬운 또 뉴스가 눈에 띄는데요. 국내 전체 외식업종 창업자 중에서 2013년에요. 90%가 폐업을 경험했다. 네. 그러니까 한 10명 중 9명은 창업을 했다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예요.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네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희망적인 얘기라고 좀 보이는 게 왜 희망적이냐면요. 네. 왜냐하면 부정의 부정에 강한 긍정이 긍정이죠.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공부를 안 하시고 빨리빨리 해결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네. 10분 중에 한 분만 성공한 거거든요. 아이고. 근데 오히려 저는 이럴 때 내가 제대로 정보를 알고 좀 더 내가 좋아하는 업종을 한다면은 내가 10명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다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보입니다. 아, 제가 좀 더 준비를 하면 네, 된다. 그러니까 저희 연예 관련이나 방송 관련하는 분들이 뭐 마케팅과나 방송과 대학원 많이 갔는데 저는 특이하게도 상담 코칭학과를 선택했거든요. 그쵸. 근데 아무도 없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언론 기사에 조그맣게 나갔는데 그게 온라인 포털 1위 검색어가 됐다는 건 뭐냐면 의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나는 10명 중에 9명이 될 거니까 불안해서 못 살겠어라는 그런 불안 심리를 버리시고요. 네네. 나는 10명 중에 1명이 될 수 있다는 근거를 갖고 근데 그 1명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라는 걸 한번 후벼파고 네. 숟가락으로 콘크리트를 파는 식으로 파야죠.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내 행복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험이 없는 분들은 프랜차이즈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프랜차이즈는 제일 처음에 진입할 때 그 비용이 크잖아요. 좀 더 많죠. 예, 가맹점 형태니까 아무래도 초기 비용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러다가 문을 닫는 경우는 굉장히 타격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개인 창업도 중요하신데 만약에 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면 프랜차이즈에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그 비용 대비 거기 직원들을 내 직원처럼 아니면 꼼꼼하게 활용하셔서 네. 그쪽에서 제안하는 걸 그대로 믿지 마시고요. 네. 거기도 왜냐하면 사업하시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제안해 주신 거를 같이 돌아다니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권영찬 씨 너무 기본적인 말만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네. 남의 행복이 아니라 남의 가족이 아니라 내 가족 내가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네. 눈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가 항상 이런 얘기 하거든요. 프랜차이즈라도 자기가 그럼요.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내가 해라. 운영하는 것처럼 네. 그 발품을 팔아서 다 일일이 확인하시는데 그분들이 갖다 주는 거를 10개의 네. 밥상을 다 드셔봐야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경험이 없으니까 대기업에 사는 프랜차이즈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러면은 철저한 준비를 안 될 확률이 좀 높다는 네. 얘기죠. 아, 그렇군요.
정말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창업이란 게 많은 고민을 갖게 하는데요. 권영창 교수와 함께하는 인생 작전 타임 즉석에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 받습니다. 창업이나 재취업, 재테크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 문자는 전화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요.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전화는요. 02771-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권영창 교수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요. 여러분의 창업, 재취업 고민들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울 성동구에 사는 송윤아입니다. 네네.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예, 저는 30년 동안 군대 생활을 했고요. 네네네네. 현재 취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취업 관련 교육을 받는 한편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해왔고요. 네네네. 얼마 전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네요. 부동산 시장 경기가 좋지 않은 터라 최근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간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보고 네. 여러 가지로 준비해왔지만 취업이 쉽지 않네요. 쉽지 않죠. 예, 그런데 제가 취업을 위해서 어디를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네. 나이가 많다라는 얘기 그리고 또 군대 생활하고 사회 생활은 많이 다르는데 네. 사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채용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예, 사람을 써보지도 않고 편견부터 갖는 거죠. 진짜. 사실 제 또래 은퇴하신 분들 보면 중요 요직에서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많은데 많죠. 그분들이 쌓아온 노하우를 발현할 기회가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네. 경비원이나 환경미화 관련 직업도 나쁘지 않지만 네. 은퇴한 사람들이 그동안 노하우를 살리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요? 네. 또한 저와 같이 은퇴한 직업 군인들이 할 수 있는 제2의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네. 선생님. 예. 죄송한데 30년 군대 생활하셨는데 혹시 부사관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영관급 뭐 장교로? 예, 장교로 했습니다. 장교로요? 아, 죄송한데 예, 어느 예. 보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쪽에 계셨습니까? 예, 해군 의무에 있었습니다. 해군 의무요? 예, 예. 네네네네. 근데 30년 동안 계셨는데 지금 혹시 이렇게 원고도 준비해서 읽으셨나 봐요? 네, 뭐 저 이제 생방송이고 그러기 때문에요. 네. 준비를 하셔가지고. 아, 제가 왜 그러냐면요. 당혹스러운 게 아니라 준비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말이에요. 드리려고 한 건데. 어휘력도 굉장히 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가 어제 선생님 때문에 잠을 못 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 작가분한테 항상 오면은 이런 이런 분들이 온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생방송 연결도 하는데 제가 어떤 분들이 또 전화 올지 고민을 많이 해갖고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인데 제가 오늘도 사실은 보훈처에서 하는 영관급 부사관 분들 제대 후 교육을 또 창업 교육을 가거든요. 아, 보훈연수원에요? 네네네네. 아, 근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부동산 관련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하시잖아요. 예예. 근데 혹시 해군 관련 근무하면서 지역이 어디셨어요? 아, 주로 이제 진해하고 포항하고 대전하고 네. 발안에서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근데 부동산을 자격증을 취득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해서 네. 자격을 취득했었는데 네. 취득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만만치는 않죠. 예,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것을 또 선택을 하게 됐죠. 네, 제가 그러면 아이디어 하나 드린데 이게 뭐 해답은 아닙니다. 근데 네. 혹시 그 관사 생활을 하시면서도 주위에 뭐 후배들 장교나 부사관 분들 보면은 어디 어디 뭐 이렇게 혼자서 뭐 전월세 얻는 거 다 보셨잖아요. 집도 사는 것도 보셨잖아요. 예,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장교로 오랫동안 복무하셨으니까 또 이렇게 군인 연금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군인분들이 부동산 자격증 많이 따는데 전국적으로 사실은 많은 군인분들은 일반인보다는 또 군인분들을 믿는 또 경향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보면 방을 원하는 영관급 장교나 부사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예. 그래서 오늘부터 사실은 블로그를 운영하시면 그거는 돈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진해를 기반으로 해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전월세 집값을 부동산을 보면서 그거를 직접 블로그에 올리시면서
온라인으로 전국을 커버링하면은 왜냐면 사실은 저희 연예인들도 연예인 출신 상담사기 때문에 저한테 상담을 많이 받으러 오거든요. 아 예. 근데 또 왜냐면 30년 동안 군부대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분이 하는 것보다 아 이분한테는 믿음이 가니까. 그렇죠. 또 다른 집을 얻더라도 설마 이분이 또 왜냐면 또 왜냐면 관사 생활할지 그런 걸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 오늘부터 전국을 다니시면서 그 부대 옆에 집주의의 시세 있잖아요. 예예. 그런 거를 블로그로 어디 어디 가면 어떤 집 있고 해서 그 여행 다니시면서 왜냐면은 우리 선생님은 지금 연금을 받기 때문에 당장 급한 것보다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혹시 그 가족이랑 같이 있으세요? 아니면 이제 싱글로 뭐 직업을 찾으세요? 가족이랑 있습니다. 아 그러면요 아내분이랑 네네. 손을 잡고 그냥 여행 다니는 것처럼 진해나 아니면 군부대 지역을 다 다니면서 그 네. 부대의 집 시세나 그래서 선생님 연락처를 좀 이렇게 외부로 공개 가능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 군인들만 찾을 수 있는 전국 온라인 부동산 컨설팅을 해갖고 네. 저는 그거를 해서 좀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떤가 해드리거든요. 지금 그런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아, 예. 맞습니다. 그렇긴 하는데 이제 네. 상당히 그것도 네.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할 그런 네. 부분들이 많이 그렇죠. 만약에 좀 행동도 많이 했죠. 예. 좋은 뭐 정보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신 우리 제가 송윤환 선생님한테 좀 얘기 드린 건 뭐냐면요. 30년 동안 군부대 생활하면서 어떤 정신으로 버티셨습니까? 뭐 군대에서 늘 이제 하던 것처럼 네. 군인 정신으로 이렇게 강한 저 군인 정신으로 이렇게 버텼죠. 그럼 저랑 한번 해보세요. 군인 정신 할 수 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 정신 할 수 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 충분히 잘 하실 수 있는데 사회에 나오니까 다른 분들이 에이 부대생활 30년 하셔서 사회에 적응하시겠어요. 근데 그런 말 듣지 마십시오. 네. 예, 예. 그런 말 듣지 마시고 아니죠. 오히려 자신 있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예, 정말 알겠습니다. 이런 편견 때문에 오히려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기운 내시고요.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활동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목소리가 아주 커지셨어요. 네. 잠깐만요. 저희가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이상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에는 돼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받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재림 오빠는 어땠어? 난 스웨트. 넌? 난 딜리셔스 했는데. 이 소리는 캔디 크러쉬에 빠진 송재림, 김소은 커플이 사탕 타령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사탕해? 그럼 다운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전체 이용가. 당신의 전성기에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드리고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보내드립니다. 자, 1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후 2부 권영창 교수와 함께하는 인생 작전 타임 2부도 이어집니다. 오늘 비가 수도권 지역은 오후에 모두 그친다고 합니다. 퀴즈도요. 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곡식
플러스. 이거 오답입니다. 네. 4828님, 무릇 인간은 곡식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가 없나니. 이렇게 멋진 말을 보내주셨네요. 정답이 요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뵐게요. 본격적인 50플러스 라이프케어 프로그램 당신의 전성기 오늘은 지금 바로 시작될 여러분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YTN 라디오의 세대공감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인생의 출발선에 다시 선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월요일엔 인생 작전 타임! 법대로 해도 안 되는 세상을 위한 법률 상담소. 화요일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우울한 중년을 위한 마음 회복실. 수요일엔 힐링 라디오 94.5. 이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히 행복하세요. 목요일엔 소중하고 행복한 부부들의 성이야기 소행성. 금요일엔 내 인생의 노래 가수의 라이브와 함께 노래에 담긴 추억의 이야기들, 살아가는 이야기들 노래로 풀어보세요. 아, 50대만 들어야 하냐고요? 아니죠. 인생을 사랑하고 전성기를 찾는 모든 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매력덩어리 MC 박정숙과 함께하는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2부 시작했고요. 월요일 인생 작전 타임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상담코칭 심리학과 권영찬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 와 있는데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저는, 누구세요? 네. 네, 저는 얼마 전부터 면접 조사원으로 제 2의 인생을 시작한 62세 태철원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좋으셔서 전화하실 때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설문조사 진행위원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럼 네. 주로 어떤 걸 하시는 건가요? 아, 이제 리서치 회사에서 설문조사 요청이 들어오면은요. 네. 그 설문조사 내용을 가지고 그 각 대상자를 찾아가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셨어요? 아, 저는 이제 피아노 레슨을 한 25년 동안 했거든요. 아, 직접 가르치셨어요? 네. 어. 그리고 이제 홈쇼핑 고객평가단 같은 것도 했고요. 네네. 네, 지금은 이제 서울 시정 모니터 요원 그런 것, 또 구청 여성 구정평가단 그런 걸 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좀 더 이제 장기적으로 좀 일을 할 수 있는 대취업을 하고 싶어서요. 네. 인터넷에서 여러 취업 정보도 찾아보고 알아보고 하던 중에 이제 도심권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인터뷰어 양성 교육이라는 것을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네네. 그래서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고 이제 그곳 추천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대단하신데. 근데 우리 태 선생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 왜 다른 분들은 그건 나랑 상관없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건 나 내성적이라서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사실은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러한 모든 불안 증세를 또 장애물을 이겨내고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만 묻는다면 어떤 걸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나이가 많지만 나도 무언가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좀 다 내려놓고 맞아요. 네, 새로운 것을 내가 한번 도전해보자. 그렇게 생각해서 네. 사실 인터뷰어라는 것도 몰랐어요. 네. 네. 인터넷을 막 찾다가 요거는 좀 나한테 괜찮을 것 같아서 네. 한번 교육을 받아봤더니 어려운 점도 많이 있겠지만 저 아직 새내기거든요. 아, 이제 막 시작하셨으니까. 그럼 몇 학년 몇 반이라고 하셨죠 아까? 6학년 2반. 6학년 네. 2반. 그러면요. 아직 네. 한 40년 인생 남으신 겁니다. 네. 네. 네, 네, 네. 아니 근데 저는 정말 네. 우리 너무 대단하신 게 사실 뭐 피아노 레슨을 계속 하셔도 되는데 새로운 일을 찾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 일 하시면서 좋은 점이나 좀 이건 해보니까 어렵다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으세요? 네. 네. 힘든 점은 미리 이제 설문 대상자하고 딱 컨택을 해놓고 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약속한 날짜를 안 지켜서 사람이 없거나 이제 설문지를 작성해 놓는다고 약속을 하고 안 해놨을 경우 그런 경우 또 있고
조사를 해준다고 응해놓고는 또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겠죠. 네. 네, 하기 싫어져서. 아이고 참. 그런 경우 좀 네. 난감하지만 뭐 또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네. 저는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네. 요즘에 이제 또 우리 5060 세대들이 일하시면서 또 사실은 또 이 월 경제력이 되는 급여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아. 그런 부분 어떻게 잘 맞춰 가셨습니까? 요거는 정말 어느 정도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밝혀 주셔도 되고 뭐 신뢰가 안 된다면은 아, 제가 아직 이제 새내기라서 그 보수는 작지만서도 아직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제 선배분들한테 들어봤더니 네. 그 설문 조사 장당 한 장당 얼마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더라고요. 아, 옛날에 우리가 뭐 롯데카드나 무슨 백화점 카드 뭐 또 그런 것 하는 것처럼 한 장씩 받아오면 얼마씩 정해져 있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리서치 회사에서 그거를 다 조사가 끝나게 되면은 나중에 정산을 해가지고 개인한테 내가 100장을 했으면 100장에 대한 그 가격. 성과급이네요. 성과급. 그러니까 네네. 자기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자기 보수도 받을 수 있는. 네. 야 이제 막 이제 새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죠? 네. 앞으로 가고 그리고 저희 청취자분들께 이렇게 재취업 성공담을 말씀해주고 계신데 어떤 말씀해주고 네. 싶으세요? 저는 사실 이 설문조사원이 되는 직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보니까는 이 일을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 내가 알지 못했지만 나에게 맞는 직업이 찾아가면 어딘가에 꼭 있고 네. 절대로 늦지 않았다는 것. 그럼요. 네, 또 내 나이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시지 말고 네.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시고요. 네. 오늘이라는 이 선물, 네, 프레젠트 네. 잘 가꾸어 나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태철원 네. 한번 만세, 태철원 만세 한번 해볼게요. 태철원! 만세! 만세! 태철원! 만세!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나중에 네. 저희도 한번 설문조사하러 와주세요. 네. 저희가 두 장목 또 작가분 두 분 또 PD분 다 해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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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새로운 출발 축하드립니다. 네. 아 이렇게 네.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희망의 목소리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근데 제가 많으셔서. 연관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분이 피아노 레슨을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근데 네. 피아노 레슨이면 분명히 학부모를 만나고 아이들이랑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럼 어찌 보면은 그걸 길게 하면은 그게 이미 인터뷰를 하셨던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애청자분들 열어 있는데 내 직업이 동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군인 정신으로 30년 해온 만큼 네. 연관성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후벼파면은 네. 그게 내 평생 직장이 된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후벼파셔야 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확실하게. 네. 네. 취업 성공하신 분들 문자 많이 주셨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3949님, 저는 지금 69세인데 택시 운전하면서 아주 즐겁고 행복하거든요. 오, 대단하시다. 저의 전성기는 지금인 것 같습니다. 즐겁게 일도 하고 통장에 저축도 하고 살면서 여자인 제가 벌어서 입금해 보기는 지금이 처음입니다. 아, 여성 우리 여성 운전, 어머니인데 네, 운전자시네요. 네. 손님들하고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아주 아주 행복하답니다. 여러분도 지금 도전하세요. 해 오셨어요. 여성들이 정말 좀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좀 5, 60대 되시면 네. 더 눈에 많이 띄는 것 제가 같아요. 제가 아까 10명 중 9명이 망합니다 얘기는 10명 중에 1명은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또 여성분들이 경력단들이 있지만서도 네. 분명히 남자가 못하는 부분을 깊게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틈새 시장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네. 사연인데 함께 들어주세요. 서울 중계동에 사시는 윤순미님의 사연입니다. 저는요. 47의 주부입니다. 아이들 고등학교에 보내놓고 이때부터 공부를 해서 네일아트 국가 자격증을 땄습니다. 처음 3, 4년 정도는 취업을 해서 경험을 쌓고 싶었는데 제 나이 때문에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고 있어요. 샵에 사장님들이 대부분 20, 30대 분들이다 보니 나이 많은 사람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샵을 차려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경험도 없이 덜컥 차렸다가 혹시나 잘 안 될까 봐 걱정입니다.
걱정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취업을 알아봐야 할까요? 아니면 창업을 생각해야 할까요? 해오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일단은 취업은 꾸준히 알아보시고요. 네. 제가 아는 뭐 방송국에 있던 이제 헤어 스타일리스트인데 네. 아이가 셋이면서 이제는 그냥 창업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아파트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뭐 퍼머가 5만 원이다. 네. 그럼 재료비 포함해서 3만 5천 원만 받거든요. 네. 근데 제가 왜 이러냐면 취업은 꾸준히 알아보셔서 왜냐하면 일정한 월급을 받으면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까지 되기까지는 나이가 있다 보니 보통 그 네일 아트샵 하는 분들이 20, 30대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창업하시니까 그분들 밑에니까 그분들이 불편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창업에 앞서서 창업보다는 소호 창업으로 집에서 먼저 해보시고요. 주변 사람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왜냐면은 아이를 키우시면 아이 엄마들한테 가격을 70% 정도만 받으시면요. 원가 대비 충분히 나고 제가 보통 저희 아파트 주위로 제가 그런 거 많이 강연을 해드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행복이 멀리 있지 않은 것처럼 가까이 있는 것처럼 창업은요. 일단은 집에서 먼저 하시고 근데 그런 분들 있어요. 영찬 씨, 권 교수님 저는 집에서 하면 창피하잖아요. 에이 창피는요. 그거 밥 말아서 그냥 딴 거 주세요. 다른 분 주시고 무슨 얘기냐. 집 주위부터 해갖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0분 중에 한 분만 고객으로 잡잖아요. 네. 입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 가니까 가격이 천 원이 아니라 700원이더라. 만 원이 네. 아니라 7,000원이다. 네. 이렇게 해서 실적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 먼저 고객을 잡아라. 자꾸 그래서 네.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고객분들과 자신감을 쌓는 게 저는 더 중요해서 소호창업 집에서 하십시오 먼저. 네. 사실 3-4년 정도 취업을 해서 경험을 쌓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런 경험을 그런 식으로 소소하게 주변 분들부터 시작해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취업하시는 분들이 경력이 몇 년 되세요? 저는 없는데요 보다는 아, 저 집에서 소호창업해서 몇 분 몇 분 네. 스타일을 갖고 있고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건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너무 멀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부터 조그맣게 시작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47세면 나이가 젊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20, 30대 사장님들도 사실은 이렇게 좀 언니 같은 분이 푸근하게 해주시면 오히려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그리고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요. 네일 아트 하시는 분은요. 또 헤어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시면서 저희 방송용으로 해주시고. 털어줘야 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얘기를 어머 세상에 근데요. 그건 20, 30대 못합니다. 그렇죠. 최소한 40대 중반은 돼야지 그 인생의 농후함이 나오면서 네. 죄송합니다. 동네 어머니들, 아주머니들 다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부각시키세요. 20, 30대 사장님들한테. 아, 그렇죠. 나는 이렇게 그럼요. 하겠다. 20, 30대가 못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 얘기 저 얘기 네. 본인이 살면서 느꼈던 얘기들 하시면서 재미있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장점을 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걸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네. 잘하는 것만 집중해서 해보십시오. 네. 자, 5405님. 정답 맞춰주시면서 내일 이사해요. 새 집에서 황금기 맞이하길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오늘 전성기 퀴즈 정답 보내주셨고요. 9596님 세월호 일주기 모두의 마음에 풍년이 가득하길 기대합니다. 라고 보내오셨네요. 그래야 이렇게 어려울 때 또 네. 위로하는 우리가 조금 문자. 십실반 마음 네, 모아갖고요. 이겨낼 네.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해보자고요. 그러면요. 네. 그러면요. 자, 또 문자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5530님 은행에서 명예퇴직을 한 뒤 3년째 재취업하지 못한 가장입니다. 생활비가 필요한 아내는 직업전선에 뛰어들어 보험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도 보험 설계를 추천합니다. 저는 말 주변도 없고 사교성도 좋지 못한 편인데 아내의 뜻에 따라 보험 설계 일을 시작해봐야 할까요? 하고 고민하시네요. 제가 그 제 책 제목이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이다. 또 최근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아들러 심리학이 뜨는데요. 거기에서 그래요. 저는 말주변도 없고 이미 목표를 정해놓으셨어요. 사교성도 좋지 못한 편입니다. 이미 자기를 한계성을 두셨어요. 저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한계성을 나는 말주변도 없을 것 같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사교성도 좋지 못한 편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시고 네. 일단은 보험 설계 일을 한 1년 정도 해보시고 그때 다른 업종을 생각하셔도 늦지 않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못하시는 것보다는 그것도 해보면요. 버리가 잘하시는 분은 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부인께서 도와주시니까. 그럼요. 그리고 부부끼리 또 서로 전략을 짤 수 있거든요. 네. 네. 인생 작전타임 정말 다양한 얘기 해주셨는데 힘 월요일 많이 받았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취미란?
뭐 자기 여가 시간에 자기한테 맞는 거 즐겁게 하는 게 아닐까요?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거예요. 젊어지고. 아무래도 살아간 생활에 활력소가 생기겠죠. 일단 건강해진 것 같고 항상 좀 잘 웃긴 하지만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고 한번 하고 나면 개운하잖아요. 그 활력소가 되는 거죠. 힘들었다가 잠재력이 있던 게 모든 게 다 해소가 되더라고요. 나는 다 해보고 싶어요. 특히 걷기 해보고 싶고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니까 자전거 타기도 하고 등산도 가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시간만 여유만 된다라면 다 하고 싶지.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취미입니다.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50대가 가장 후회하는 게 취미를 갖지 못한 것이라고 하던데요. 취미란 거 사실 거창할 필요 없잖아요. 하루 한 시간 오직 나만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 이참에 꼭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흐르는 곡은요, The Artist의 Feeling So Good이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도시락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Scooby-Doo. 여유 있는 서울, 신촌에서 시작합니다.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애오개역이 주는 출퇴근의 여유와 아현 부가연 뉴타운 2만여 세대 대규모 주거타운의 완벽한 생활 인프라. 서울의 도심을 가까이 이 편한 세상 신촌. 4월 분양 문의 1899-7447 대림. 이성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엔 은퇴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받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닭강정은 차갑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뜨겁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정답은 버거로 먹어야 맛있습니다. 닭강정과 버거의 운명적 만남. 잡사바 롯데리아 강정 버거. 롯데리아.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지금 들으실 광고는 쉐보레 스파크를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한 광고입니다. 지금 스파크 구매 시 최초 1년간 월 10,000원, 이후 3년간 하루 10,000원으로 스파크의 오너가 될 수 있는 자신만만 할부. 오직 쉐보레에서만. 스파크 LS 기준 선수금 10% 제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월 한 달간. Chevrolet Find New Roads. 오늘도 아픔하다 하루가 다 갔어. 잠깐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삭막한 도시에 즐거움을 주는 도시락 뉴스. 오늘 소식입니다. 달걀을 먹고 난 뒤 껍데기는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게 되는데요. 달걀 껍데기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봄 화초를 키울 때 달걀 껍데기를 엎어두면요, 벌레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또 달걀 껍데기에 있는 얇은 막을 얼굴에 바르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할 수가 있답니다. 또 오래된 보온병을 쓰는 게 찝찝할 때는요,
달걀 껍질을 잘게 빻아서 물이랑 같이 보온병에 넣은 다음에요. 가볍게 흔들어주기만 하면 보온병 안쪽에 있는 더러운 때는 물론이고요. 냄새까지 제거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달걀 껍데기 이제 버리는 게 다는 아니겠죠? 오늘의 전성기 퀴즈, 오늘이 절기상의 무슨 날일까요? 하는 거였는데 정답은 고구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9596님, 5405님, 그리고 5869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김장훈의 산호라면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